우리 짜낼까요? 네. 짠. 그렇게 만난 그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아. 만남은 다 괜찮아. 만남은 다 사랑해.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어. 아, 죄송합니다. 저 전화 한 통만. 야, 전준혁 저 사람 되게 듬직하지? 아, 네, 여보세요? 강아지 상인데 덩치도 아, 네. 크고. 너 저런 사람 좋아하잖아. 이런 일이 있어. 어때? 커미션을 받나? 저 뭐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친구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저 뭐야 도대체? 민경 씨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부탁해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마음에 들었어.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반했다. 손 좀. 아. 좋아합니다. 에?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아, 술이요. 아, 저도 술 엄청 좋아하는데 한 잔 받으세요.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그가 저도 관심이 갔죠. 친구가 눈치 없이 계속 앉아 있네요. 그래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제가요 만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취했다. 근데 남자 때문에 헤어졌어요. 남자 문제 때문에. 하루 왼종일 연락 없다가 밤에 연락 딱 한 통 온 거예요. 뭐라 왔는 줄 알아요? 왜? 과거 여자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에 그건 진짜 아니지. 그 소개팅 자리에서 옛날 여자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뭐 특이한 방법이네요 저것도.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했더니 알았대요. 아이고. 그리고 끝. 아니 그 뒤로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진짜로? 왜 진짜 그거만 생각하고 막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온다니까요. 막 진짜로. 울지 마. 울지 마. 불쌍한 척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보호 본능 일으키려고. 아 그렇죠. 준혁 씨 너무 힘들었겠다. 친구. 미쳤나 봐. 엄마. 쟤 정체는 뭐예요?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이게? 뭐야, 둘이 연결되는 거야? 춥지 않아요? 그쵸, 준현 씨, 나도 너무 추워요. 어? 어? 좋았던 첫 분위기와 달리 제 친구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에 기분 이상해. 이 남자는 아니다 했는데. 아니다 했으면 그냥 아 이건 뭐지? 받아주면 안 되지. 잘못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수지 번호 알려드려요? 저걸 왜 또 나가서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엄청 꽁냥꽁냥 대던데 옷도 막 벗어주고. 전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 민경 씨한테만 관심 있는. 잠시만요. 아들. 엄마. 화이야. 엄마 일 보고 금방 들어갈게.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알았어. 엄마 가는 길에 사가지고 갈게. 엄마 빨리 와야 돼. 아는 거죠 지금 애기 엄마라는 아는 거? 아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들인가 봐요. 아, 네. 어제 말씀드렸죠? 저 3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까지 있는 싱글맘이에요. 다 기억나요?
그런데도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딸이 둘입니다. 뭐 이런. 아, 설마. 나중에 아들 데리고 같이 놀러 가요. 제가 애들 막 놀아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래 보여도 제가 운동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도 막 태울 수도 있고 제가 그 작은 키가 또 아니어가지고 목마도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마음이 풀어지지 막 놀이기구도 막 태울 수도 있고 저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아빠로서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냥 아이가 아른거리니까 아빠로 딱이네요 진짜 잘 놀아줄 수 있어요? 네 저 자신 있어요 그럼 다음번엔 화이 데리고 나올게요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민경 씨 감사해요 근데 화이 목마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다른 거 뭐 바이킹 같은 거 저에게 지극정성인 것도 있었지만 그는 특히나 제 아들에게만큼은 헌신적이었죠.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저러면 저러면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니까. 키즈 카페 갔네. 그럼 뭐 난리 났지. 한참! 와. 아이, 말 무거워졌네. 어? 밥 잘 먹고 있어? 어, 그때 삼촌이 밥 잘 먹어야 축구 선수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와. 애도 잘 보는구나. 근데 삼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삼촌, 우리 엄마는 결혼할 거야? 아이고야. 결혼? 화야. 결혼했으면 하나 보다. 아, 좋았나 봐. 우리 화이는 삼촌이 아빠 됐으면 좋겠어? 응, 난 삼촌 같은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어머. 삼촌 말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애가 좋았나 보다. 그래, 아빠 해. 사랑의 오작교네요. 우와, 진짜? 그럼 아빠, 우리 빨리 들어가서 놀자. 그렇게 빨리 아빠 소리가 나와? 빨리! 더군다나 아들이니까 또 아빠랑 또 막... 아빠도 생기고 키즈카페도 가고. 화이야,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랑 삼촌 얘기하고 금방 따라 들어갈게. 알았어. 아빠, 빨리 와야 돼? 응. 둘이 좀 민망하겠는데? 아빠라네? 당황스럽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뭐? 민경아 우리 동거해볼래? 같이 살다 괜찮으면 재혼도 하고 어? 우리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같이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응? 아, 내가 왜 이상하게 불안하지? 아, 근데 동거지만 그래도 저러다 떠나면 애는 두 배로 상처받을 것 같아. 그치. 같이 사는 걸 안다? 이혼 후 어렵게 찾아온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전 그와 동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